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필터가 너무 하얀가요, 여러분? 그죠? 너무 이건 너무 노란데. 다 좋다고요? 아, 잠깐만요. 아니, 오늘 진짜 일찍, 그러니까 오늘 스케줄이 있었었어요. 여러분한테 뭐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원래 한 10시, 11시쯤에 오려고 했는데, 지금, 오, 딜레이가 많이 돼서 늦어버렸네요. 오랜만에 스테이 보고 싶어서 딱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하. 오늘 촬영한 거 스포요? 여러분한테 그냥 스테이 뭐 보여주려고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왔는데 더 계속 이게 좋은 거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왔네요. 새벽 견학. 그리고 배고프지. 아까 샌드위치를 촬영하면서 좀 많이 먹었어요. 닭가슴살 샌드위치랑 햄치즈 샌드위치. 뭐. 원래 한 사람당 하나였는데 몇개 남아가지고 제가 두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라이브 하려고 숙소에서 나올 때도 뭔가 평상시에 좀 요새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월요일 새벽이죠, 지금.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지금 안 졸려요. 저 원래 졸리면 표정이 바로 티나는데 지금 안 졸려요.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아까 점심 때, 점심에 차슈 덮밥 먹었어요. 차슈 덮밥. 도시락.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떠올랐네. 야식 추천 좀 해줘. 먹으면서 승민이 보고 과제할게. 아, 맞아요. 요새 과제가 또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과제. 온라인 수업.
요즘에 네, 연습하느라 힘들지. 힘든 것보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여러모로 멤버 개개인마다 뭔가 조금 더 다음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뭔가 정리도 하고 있고 또 아우 나이스 스포일러 할것 같아. 필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이걸로 한번 해봐요. 멤버 뭐 개개인적으로 뭐 영상 찍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연습한 막 그런 거. 스리슬쩍 스포에도 우리는 자연스레 모른 척할 수 있다. 월요일에 출근하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 해줘잉. 출근하실 때 마스크 꼭잘 쓰시고요. 그리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다음에 끼니도 잘 챙겨 드시고, 월요일 힘들겠지만, 저희를 보고 힘내세요. 얍얍. 뮤플리 몰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그거. 아, 저는, 그냥 바로 알아버렸네요. 아, 네, 저도 마스크 그 요일별로 그 00년생 살수 있는 날에 가서 보고 샀어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그죠? 금요일인가? 네, 아무튼 그때 가서 근처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앞머리 좀 밝아졌나? 색이 빠진 거. 아, 저,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아마 조명이랑 필터 때문에 색깔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마법의 머리색이거든요. 승민이의 멤버 첫인상 얘기는 저번에 그 차은 브이앱에서 다 했었어요. 잠 자기 전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그게 있네요. B1A4 선배님의 벅차라는 곡입니다. 이거 산들 선배님이랑 공찬 선배님이 같이 부른 거예요. 좋아요, 한번 듣고 자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 나 오늘 추천곡은 그거 하나.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권진아 선배님 그 뭔가 잘못됐어. 그것도 요새 많이 듣고 있는데 밤에 들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꼭 듣고 자세요. 벅차 아시는 분이 계시구나. 승민은 집에서 머리를 염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못할 거예요. 자기 전에 위로 들으면 잠이 와요? 아기 천사야, 누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줘. 누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 안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화, 저번에 숙소에서 TV로 하나 멤버들이 보는 거 잠깐 봤던 거 같기도 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오늘따라 댓글 너무 빠르다. 제가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Hello. Take care.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할 거야?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도 상의해보고. 아마 또. 수민아 너무 보고 싶었어. 어디요? 강아지 이름 진짜 제가 막 멤버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 제 마음에 드는 그 이름이 안 생겨서 아직 보류 중입니다. 오, 곧 강아지 키우신다고요? 강아지가 편안할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오래오래 열심히 키워주세요. 이. 강아지 이름 리노로 하자고요? 요즘 관심사요? 물론 노래. 물론 노래. 그리고 녹음적인 것도 관심이 많이 가고요. 딱히 추가된 관심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도 새로 살 때가 좀된것 같아서 어저께 좀 찾아보다가 마땅한 거 없어서 그냥 일단 쓰고 고장 나면 새로 살려고요. 오, 하트 1000만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견학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새벽 견학이라고 지은 이유가 지금 밑에서 찬이 형이 작업하고 있는데 잠깐 놀러 가는 김에 여러분한테 그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같이 들려드리려고요. 승민이 속눈썹 100만 불짜리 속눈썹? 속눈썹을 한 번도 제가 막 이렇게 거울 보면서 본 적이 없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저 다행이죠.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은 요새는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귀마개를 끼고 조금 더 잠이 안 든다 싶으면 그 안대까지 하고 자요. 귀마개 끼고 원래 한동안 안대랑 귀마개 안 했었거든요. 배경 화면 좋죠. 저 그냥 기본 화면이에요. 달 모양 있는 거. 아, 달 있는 거. 리노 고양이 이름 이제 다 외웠어. 순이둥이 도리.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던 거 아니에요. 리노 고양이. 아, 리노형 고양이. 근데 진짜 몰랐던 거 같은데 놀리려고 한게 아니야. 아보카도 어딨어? 여기네. 이와! 난 이 친구가 너무 좋아.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이요? 아, 그거 요새 되게 핫하다던데 저는 안 해봤어요. 승민이 얼굴이 두 개네. 여기 하나 더 있다. 새로운 하트가 생겼나? 저게 새로운 게 뜨네요. 아, 시네탑 그 OST가 그 오프닝 곡으로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 녹음할 때 정말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정말 연습도 많이 해갔던 것 같아요. 진짜. 캡처 타임? 아, 근데 오늘 이거 옷을 좀더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여기 목걸이를 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OST 되게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아보카도가 계속 저한테 윙크해요. 어디서? 또뭐 있었지? 이거? 이건 좀. 내일 아침 소고기 볶음이요. 고양이랑 싸워서 졌어? 고양이랑 어떻게 싸워요? 도망가지 않아? 하늘의 끝.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 맞네. 이거 1년 전에, 1년보다 더 됐지. 그
첫 승마킹 했을 때 입었던 거네. 그 베레모에 여기 연보라로 그 베이지색 니트 입고. 맞아요. 이게 되게 실용성이 좋더라고요, 자켓이. 하하, 잘 샀어. 자, 이제 그러면 슬슬 그거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찬이 형 작업실로 한번 내려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한두 개만 달고 갈게요. 여기는 저의 전용 배경이기 때문에. 아, 전용은 아니지만 항상 여기서 자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이 1년 전 하이스테이 서울 한 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 그때 민트색 입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색깔만 다르고. 그 하얀색 반바지랑. 자, 그러면 얼른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가방도 여기 있어서 가방도 제거 챙겨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가방 메고 올게요. 가자. 아니, 이거 저 가는 거 아니고 스테이랑 지금 같이 찬이 형 작업실에 놀러 가는 거예요. 진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할 때 여기 안 보이게 그 여기 직원분들 공간이어서 여기 나가면, 그래서 안 보이게 해야 돼서 그 이렇게 카메라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제 얼굴을 보여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오, 떨려. 오, 이렇게 연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깐만, 잠깐만. 자, 오, 무서워. 자, 갑니다. 와,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자, 제 핸드폰도 꺼야 돼요. 오, 자자자자자자. 잠깐만요. 불도 다 끄고. 네. 자, 문도 닫고. 자, 이제 카메라 돌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오, 여기서, 다시, 여기서, 다시, 이거를 한번 비추고, 여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오케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우와, 탔습니다. 자, 이제 지하 1층을 누를 거예요. 지하 1층 문이 닫혔어요. 여기 항균 필름이 붙어 있어요. 내려갑니다. 3층, 1층. 아, 근데 엘리베이터라서 끊기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내려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여러분 바닥으로 돌릴게요. 오케이. 갑니다. 여기는 연습실 바닥이에요. 여기는, 제가 주로 연습하는 방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주로 연습하는 1번 방이고요. 아, 3번 방도 자주 가긴 하는데,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 찬이 형이 아직, 어우, 설마 아직 발매가 안 된 노래를 틀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갑니다. 형, 그 노래 괜찮죠? 괜찮아. 오케이. 만드는 새로.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저 보여요? 네. 아 그래? 네, 이거 반대로 하고 있어. 자 이제. 아 그래? 자 이제 카메라를 돌릴 거예요. 네. 자. 됐어요. 오케이. 와. 여기 정말 여기... 조명이 어둡고. 어, 이 조명 진짜 어두운데. 크고? 안녕하세요. 우와 되게 뭔가 당황스럽다 생각보다. 아, 여기 이 의자에 참 제가 많이 앉았었습니다. 바로 이 잠깐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어 이거 조명 너무 안 좋다. 잠깐만. 아 방법이 없나? 와우. 조명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 저거. 어, 여기 조명이 아! 아니, 제가 좀 더 일로 갈게요. 아니야, 길러봐. 가만히 있어봐, 형이 빨리 뭐든 해볼게. 오케이, 좀 더 밝힐 수 있나? 밝힐 수 있어. 형만 믿어봐! 오케이. 형이 해줄게. 오, 그 조명 그 가리는 스티커 붙어있는 건데 지금 찬이 형이 그, 이거 그, 사실 네, 형이 붙여놓은 거라서 됐다. 일단 하나면 돼? 네? 하나면 돼? 네,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오, 좋아. 네. 얼굴이 잘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It's okay, man. 자, 그러면 한번 세워볼까요? 오, 훨씬 괜찮네. 어? 응? 이게 어. 약간 응?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밝다. 어, 저 작업실 이렇게 밝게 하지 않아요. 보통 한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분위기 아요. 들어오시오. Ye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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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항상 밝게 하는 게 좋으니까.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겠지? 댓글이 안 보여서 이걸로 봐야 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 막 찬이만 하는 거야? 새벽 견학. 아 맞아. 저번에 제가 저번에 그거 아, 새벽이구나.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 그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아까 준비하라 해서 준비해왔지. 이번에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오케이. 더 이상 지치하다가는.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 답답해서 오케이, 잠깐만 형 이것만 저장하고 좀 약간 센 느낌의 아하. 곡을 만들고 있었는데 네, 제가 또 방금 처음부터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약간 정리하고 있었어. 아하. 이거는 승리고. 아 오케이. 여기 있으면 좀 더 잘 나오거든. 아, 마음의 준비 조금만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또 이제 승민이가 되게 열심히 아니,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브이앱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었구나. 여러분 들려드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긴장했구나. 아 긴장 좋아. It's okay. It's okay. 긴장 안 해도 돼.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 이거 제가 그냥 커버한 건데 여러분한테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바로 견학 이렇게 들려줘요.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오케이. 자 뭐 바로 틀려나가요? 어 바로 틀려나가. 아 떨린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마이크 있잖아요. 승민이가 여기 서서 또 이제 가습기 틀어놓고 맞아요 가습기 맞아요. 가습기 틀어놓고 아주 열심히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Ready? 아, 네. Let's go!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와우! 안 돼! 아, 진짜로, 아유. 진짜 잘 불렀어. 아, 다행이다. 진짜로. 진짜 우리 승미 진짜 잘해서. 제가 형한테 딱 와서 커버하고 싶은 곡이 갑자기 생겨서 연습하다가 당일날에 그냥 바로, 이거는 바로 그냥 녹음해버려야겠다 해서 형한테 딱 와서. 작업하다가 이게 네. 쑥 들어왔어. 뭐지? 승미야, 근데 이거 혹시 녹음 하나만 해줄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오케이! 네, 바로 해버렸는데. 아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고. 형도 잘 받아줬어요.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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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해줬어. 와! 아 맞아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거. 맞아. 아 근데 형은 사실 뭐냐 우리 스테이한테 뭔가 커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름 생각 중이긴 한데 이렇게 승민이가 하는 거 보면 더 약간 자기 와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아 저도 그냥 빨리 스테이한테 뭐라도 들려주고 싶은데 아 되게 막 아 열심히 그냥 이렇게 어떻게 들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그냥 승화행에서 이렇게 견학으로 와서 들려주니까 되게 세이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세이는 엄청 좋아하고 아~ 엄청 좋아하는데 네, 일부러 댓글 안 보고 있어요. 약간 쑥스럽구나. 이거 풀 버전은 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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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뭔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이렇게 한정적인 그지 이렇게 뭐라도 스테이한테 빨리 보여주고 빨리, 싶고 네,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고 세이도 얼마나 우리를 네. 빨리 보고 싶어 하겠어.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맞아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작정하고 딱 왔어요. 딱! 마침 형도 딱! 오늘 딱 작업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형 아직 할 게 많아서 형 그럼 오늘 그거 틀까요? 그거 틀까요? 아 오케이 오늘이 그날이구만! 아 근데 진짜로 뭐냐 승민이다 하면서도 우리 테이크 엄청 많이 받았잖아. 네 맞아요. 어, 대기에 너가 최대한 완벽하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진짜. 그 결과물을 받고 싶어야 한 모습으로 형도 계속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혹시 몰라 이거 하면서도 계속 늘 수도 있고. 그치.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쳐갔던 것 같아. 아니 되게 당황스럽다 이게 갑자기 들어보니까. 아 그죠? 승화킹 하고 있었구나. 네. 위에서 하다가 내려왔어? 5층에서 하다가 어. 예, 와, 가방 메고 바닥 이렇게 비추고 어. 네, 네. 얼굴 빛이 막 뒤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 이거 미리 좀 준비해 놓을 거야 No. 여기 방도 좀 좁아서 네, 이 방이 정말 나름 되게 아늑하지? 네, 네, 그 예전에 지금 와, 맞아 네, 이미 적응 완료 아 그래? 네. 근데 저 이제 거 끝나서 왜 또 옮길 수도 맞아요. 있어? 안 옮길 수도 있고 나도 나름 여기 편해서 맞아요. 아늑하고 아무튼 네 찬이방 갑자기? 아니 찬이방도 이제 곧 해야 돼 맞아요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 찬이도 곧 세이 보러 올게요. 그래서 일부러 형 이렇게 화장도 안 지우고 아 끝나고 바로 왔어 그냥 네. 어 바로 와가지고 저도 원래 저희 오늘 찍은 거 좀 더 스테이한테 좋게 보여줘서 좀 많이 찍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곧 그래서 아니 그래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져가지고 아 맞네 몇 시야? 아 이거 호주 시간이어서 아, 지금 곧 2시인데? 아, 그래. 1시 54분이구나. 아, 지금 스테이 안 자고 있는 분들 누구예요? 저랑 우리 스테이가 항상 안 자고 있을 때 항상 아 찬이도 안 자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트루. 아니에요. 항상 고맙대요. 뭐 했을까 궁금해 죽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요새 와 오늘 뭐, 와 오늘 그거 스테이 이제 나오면 진짜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 그 애들 또 이 아 맞네 아, 네. 이거 다 여기 안에 있어
맞네. 여기 모든 거는 거의 모든 거는 이 컴퓨터 안에서 네,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르르르르 올 거예요. 우르르르르. 이제 한, 좀 우리 세이가 되게 놀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오면은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또 뭐야? 이거 맞아. 이게 또 나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맞아. 정말 이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아 새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이거 타이밍이 안 나온다. 새로 산지 몰랐어요 저. 맞아 그 숙소에 있는 네. 거는 너가 가끔 써도 돼. 피아노 연습할 때 쓰고 있어. 블랙 버전은. 블랙 버전. 네 블랙 버전 따로. 이거 뭐라 그래? 키보드 그냥. 그러니까 마스터 키보드. 형은 이제 이걸로 마스터 키보드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키보드. 좋아요. 자. 어색하다. 아, 너무, 난 아직도 당황스러워서. 진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들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을걸? 아마, 네, 조만간 또 볼 거라, 그때, 네,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찾아와요, 진짜로. 좀, 네, 놀랍게도 또 찾아올 거라. 자니방스. 설명 말고 또 그 다른 거 있어. 아. 오케이. 한번 더 듣고 갈까요? 아, 네. 좋죠. 진짜로? 네. 오케이. 어디 부분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1절까지. 처음 1절까지만. 네. 그 뒤에는 그냥 일단. 네, 뒤에는. 약간... 네. 아,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오케이. Let's go. 준비됐어? 네. Let's go. 근데 진짜 잘했어. 진짜로. 되게 신기하게 끝났네. 이거 그 프로젝트 파일이어서 그래서 우리 승민이가 녹음한 거 하나하나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에 바로 녹음 받은 거라 맞아요. 그 예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열었어요. 형 그거 한번 들어야지. 우와 그 아카펠라로 내 목소리 어디 있지? 잠깐만 찾아줄게. 이게 또 많이 쌓아가지고 와와와와 아 이거 이건 아니고 여기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진짜 여섯 약간 그 이너 떼창 느낌이나 다 같이 부르는 느낌 때문에 와와와 아 이거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 톤을 왜냐면 떼창 느낌이니까 톤을 바꿔서 해야 돼서 하나는 막 와 그리고 하나는 와와와 다양하게 되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난 거기 그 워 부분이 너무 좋아. 근데 거기는 네. 일부러 안 들려주려고. 세이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걸로 오케이 합시다. 네 언젠가는 진짜 꼭 들려 예, 왕곡 다 들려줄 거예요. 지금 파일도 다 있는데 언젠가 꼭 왕곡 다 들려줄게요, 스테이. 그래, 그러면 이거 묶인 거 하나 뽑아서 그 다음에 또 승민이 목소리만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와 이렇게 해서 한 앨범으로 묶어서 스테이한테 보여줍시다. 곡 이름 와와 아, 그거 알아요? 와 아이스크림 지금 아, 너 요새 많이 먹는 거.
그거 먹을 때마다 이 생각 나요. 이거 녹음했을 때. 아 진짜? 그 약간 추억의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 학교 진짜, 매점에 항상 네, 있는 맞아. 거.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아 진짜? 와 그 추억이 돈다. 아, 샤베트로. 우리 처음 거 언제다? 형 진짜 교복 아직도 있는데 그때 보여줬잖아. 오, 창당고. 창당고. 형 브이로그를 한번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창당고. 창당고. 자 이제 한번 가야 되는데 추억들다. 형 최근에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연락 드렸거든. 약간 잘 지내는지. 어 네. 너무 오랜만이니까 아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연락 드렸는데 아무튼 네. 세이 어 지금 2시인데 맞아요. 저 이제 빨리 스테이 재워야 돼. 어 세이 이제 재워야 돼. 네. 스테이 얼른 자야 돼서. 늦게 와가지고 네. 여기서 그럼 같이 엔딩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괜찮아. 형도 찬이 방 되게 늦게 한 적 아, 많아서. 아 그래요? 우리도 한 저희도 한 시쯤? 2시쯤? 그때 하지 않았었어요? 맞죠? 월요일이라서 더욱 좀 돼요. 내일 스테이 출근하거나 학교 그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맞네. 내일도.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네. 우리도 너도 얼른 빨리 가서 네, 자야 돼. 맞아요. 우리 내일 맞아요. 일주일로 나야 돼. 맞네. 내일 또 뭐 있어. 맞아요. 그래서 어. 네 그러면 빨리 이제 2시니까 여러분 원래도 원래 빨리 가야 돼요. 아 그리고 원래 가사에 스테이 있는데 그 스테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 되게 신경 썼어요. 아 어딘지 알 것 같은 스테이. 어. 네. 그 부분 한번 아카펠라로 들어볼래? 어 네. 그래? 네. 좋죠. Never gonna stay. 바로 나오니까. I can't lie. 네, 네. 여기다. 네. Never gonna stay. 오. 뭔가 신기하네요. 와, 엄청 신기하다. 이거를. 그치, 웬만하면 네. 음원으로 들려지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정말 이 네 진짜인 진짜로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진짜 빨리 왕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벌써부터 설레네요. 아까도 물론 많이 긴장했는데. 근데 뭔가 되게 속이 후련하지 않아? 네 맞아요. 어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여드리니까. 어. 괜찮네. 무반주 새롭다. 어 무반주 새롭죠. 여러분 제 목소리 듣고 꼭 빨리 얼른 이제 잘 주무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정리하고 자러 갈게요. 형 더 이따 올 거예요? 어. 오케이 할 거 많고. 형은 아직 좀 할 게 많아서. Yeah, always. 예! Yeah! 너무 좋다. 지금 아마 숙소 가면 애들 운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애들도 운동하고 있거나 다시. 씻고 있거나 네. 자고 있거나 어, 드라마 보고 있거나. 아, 네. 네. 다 오늘 이제 일찍 자야 돼서 내일 빨리 아, 나가야 돼. 혹시 몰라 형 깨워줘. 아, 혹시 몰라. 오케이. 오늘도 너 들어오지 않았어? 들어와 해서 형 이렇게 일어나기. 아, 맞아. 저 깨워야 될 타이밍에 방 맞아. 근데 신기하게 너가 문 그냥 약간 보통 누가 문 열어도 상관없는데 너가 문 열면은 이상하게 뭔가 그 일어나야 하는 그 기분이 아. 있어. 신기하게 형 그게 베개로 다 막아놓는데 다 보이는구나. 어 그 약간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기운이 들어. 아 승민이겠구나. 아 근데 창빈이 형도 진짜 신기한 게 잘 자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이러지 봐봐 네. 이러다가 네. 들어오면 끼익 하면 에 딱 그래요 진짜로 이게 눈뜬 다음에 그냥 이러고 반대쪽 보고 이러고 다시 자요. 에, 형 나 밥 먹으러 갈게 이러고 다시 자고. 아무튼 여러분 네 오늘 미스테이도 이제 꿈나라로 가야 해요. 여러분이랑 얘기도 하고 어 회사 바닥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거 뭐야? 아 이거 승마킹이니까. 아, 오케이. 좀 좋은 곳에서 마무리할래? 여기 괜찮아? 아 여기 있겠어? 아, 좀 더 가까이 와봐요. 가까이 오면. 근데 다행히 하나 빼도 괜찮긴 한다. 네, 근데 지금 딱 좋아서 괜찮네. 여기서 같이 마무리 해봅시다. 여러분 얼른 주무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와버렸어. 얼른 주무세요 진짜로. 진짜 저는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안녕. 안녕. 갈게요 진짜로. 그냥 너 그냥 오케이. 그냥 이렇게 인사하구나. 네. 아 저 뭐 막 시그니처 같은 거 없어. 아 그 아, 캡처 타임 해야 되는데. 캡처 타임? 아까 그거 했어요 이거. 이거 알아요? 이거 그 이 친구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우와 아보카도구나. 네. 이 친구 정말 제 원픽이에요. 아보카도.
안녕.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잘 자요.